Wilfredo Mercado. Wesley Mercer. Ralph Joseph Mercurio.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eptember 11, 9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또 그들을 기억하는 행사를 하고 있죠. 2900 몇십 명이 이날 죽었는데 9.11을 저는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9.11, 9월 11일 트윈타워가 무너지는 날 저는 뉴욕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당시 제가 퀸즈 JFK 앞에 있는 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첫 번째 빌딩이 쓰러진 다음인데 몰라가지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랬더니 처음에는 많이 선생님들도 대부분 왔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보니까 애들도 대부분 없어지고 선생님들도 대부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너 몰랐니? 그리고 트윈타워가 무너졌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특별히 지시받은 게 없으니까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무슨 지시가 없었습니다. 지시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수업을 들어가고 수업을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애들이 점점 줄고 몇 명 안 오더니 좀 이따 방송을 나옵니다. 학생 나머지 학생 전원하고 교사 전원은 어느 방으로 와라. 그 교실을 가서 갔더니 다 버리고 교사가 우리 학교가 220명 정도 됐는데 한 30명 남았고 저는 그때 이제 신규교사니까 띨띨해가지고 그 말 못 친거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한 100여 명 학생이 저희는 3,800명 정도 되는 아주 큰 학교였습니다. 그거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근무 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런 연락이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이제 시간이 끝나서 차를 몰고 집에 왔죠. 차를 몰고 집에 오는데 소방차, 경찰차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맨하탄 쪽으로 가느라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TV를 틀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참 당황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죠. 저희 그 아들이 그때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들 학교가 바로 그 트윈타워 앞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 스타이븐슨 하이스쿨이라고 뉴욕에서 좀 유명한 특목고 중에 하나인데 그 학교가 바로 그 트윈타워에서 마주보고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졌다는데 연락은 없고 그때만 해도 셀폰이나 이런 거는 아예 나와 있을지도 않을 테니까 19년 전이니까 연락은 없고 그래가지고 또 얘가 또 어떻게 됐나 그래가지고 계속 방법이 없어서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연락이 저녁이 될 때까지 없더니 저녁 7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 이제 전화가 돼가지고 그때 그 웃기는 게 뭐냐면 당시에 그 무선 전화기라는 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화기에서 줄이 안 나온 건 그거는 일절 통화가 안 되고 그 유선 전화기 전화기하고 직접 선이 연결된 거 그것만 통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 집에 그런 전화가 한 대 있어가지고 통화가 됐는데 얘가 이제 그 학교에서 있다가 그 트윈타워가 무너지니까 학교에서 다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근데 학생들을 이베큐에이션 시켰습니다. 이베큐에이션 하고 나니까 얘네들이 갈 데가 모르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친구가 이제 얘는 처음에 남쪽으로 우리가 브루클린 가니까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기 위해서 걸어가니까 경찰이 막고 바로 거기가 쓰러진 그 자리죠. 그 트윈타워가 무너진 자리에 어차피 그쪽으로는 다 막아버렸으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가라 무조건 남쪽으로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쪽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모든 지하철이나 뭐 차량 운영이 운행이 전부 정지되다 보니까 갈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걸어가지고 그 자기 친구가 퀸즈는 이제 그 퀸스보러 브릿지 쪽으로 걸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아, 그 브릿지를 넘어가면 그쪽 동네가 되는데 차도 안 다니고 뭐 돈도 없고 그래서 걸어서 7시경에 그러니까 10시에 학교에서 출발해서 9시간을 꼬박 굶고 걸어가지고 뭐 돈도 별로 없으니까 물 하나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네 집에 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이 맨하탄만 빼놓고 그래도 차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차는 그 엄마가 뭐 그 중간까지 데리고 온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온 그런 아주 놀라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신용카드를 아들 공동 이름으로 하나 끊어서 주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그쪽에서 뭐 달래는 대로 주고 택시든 뭐 장하영이든 집어 타고 무조건 집 쪽으로 와라. 만약에 집으로 못 오면 비상연락처로 한 세 군데 정해서 정해주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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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으로 가라. 한 곳은 이제 뉴저지에 있는 친척집 뭐 이렇게 정해주면서 무조건 택시가 뭐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 집어 타고 가라. 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우리 집에서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했었죠. 그래서 친구들마다 하나씩 들고 다니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그 아들이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대학원 뭐 다 졸업하고 그다음에 뭐 트레이닝 다 끝내고 지금 이제 며칠 전에 그 시청에 가서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안 가봤지만 결혼도 하고 이제 결혼식은 내년에 한다고 원래는 9월 달에 원래는 지난주에 결혼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둘 다 그 닥터다 보니까 지금 코비드-19 터져가지고 이머전시 그런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할 수 없이 그 연기를 했습니다. 내년 4월로.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는 제가 가봐야죠. 당연히. 그 이번에 시청에서 하는 결혼식에 가보려고 그랬더니 부모도 못 오는데 뭐 저희만 가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둘이 그냥 조용히 시청을 하고 거기 이제 법적 절차니까 근데 이제 한국하고는 좀 틀린 게 한국은 가서 그냥 서류만 내면 끝인데 미국은 그 선상 앞에 갑니다. 그래서 둘이 선서를 합니다. 그래갖고 옷도 좀 잘 입고 가고 또 그 식이 끝난 다음에 근처에 있는 그 좋은 호텔 가서 스위트룸 빌려가지고 그냥 하루 보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뉴욕의 학교들이 그 다음에 난리가 나갖고 일주일 동안 다 문을 닫았죠. 그 다음날부터 닫고 아들네 학교는 그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 브루클린에 있는 브루클린 택이라는 학교 가서 학교를 12시에 가서 수업을 6시까지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로컬 스쿨들은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냥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좀 조심하고 그 대신 이제 아이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그 정신과 의사들 아니면 그 테라피스트들을 보내가지고 이상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그 사람들한테 치료를 받거나 병원에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조치가 됐죠. 그 아들의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편지가 계속 옵니다. 그 당시에 그 연기 매연 뭐 이런 거 아주 그 심하게 해가지고 뭐 폐암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런 건강 진단을 받고 그 보상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걸 신청해라. 그런데 뭐 멀쩡한데 그걸 왜 합니까? 공짜 돈이라고 뭐 그건 무조건 받아먹는 거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아서. 저희는 그런 거 신청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금 몸이 이상한 것 같았을 때는 그냥 건강보험으로 가서 그 진단해봤고 뭐 별일 없대니까 그때 뭐 그 나설 일이 없죠.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이렇게 매년 한 번도 안 빼먹고 이
죽은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그런 행사를 진행합니다. 911 그 메모리얼 이게 그 폭포인데 떨어지는 폭포죠. 여기 앞에서 하고 또 지금 911 이건 메모리얼 그 조형물이고 또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그 쓰러진 자리에 옛날 건물 지하실을 파가지고 지하실을 이제 보관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뉴욕에 오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다 거기를 가봅니다.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이 그 박물관인데 쓰러진 모양을 그대로 해갖고 속에 들어가면 철골 구조에 살아남은 것도 있고 제일 그 눈에 띄는 거는 그 모터사이클 오토바이가 한 대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를 중고로 사가지고 수리를 해서 탈라고 그 소방관이 그 탈라고 매일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방관이 여기 출동을 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료 소방관들이 서로 갖다 완성을 해가지고 그 소방관한테 commemorate 했죠. 거기 가면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참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많죠. 또 하나는 그래도 미국이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여기서 죽은 그 희생자들 그 가족들한테 그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50% 이상이 그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왜 이런 보상금을 받느냐, 우리 애들이 거기서 일하다가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참 특이한 경우죠. 그래가지고 그 보상, 그때 국민 현금이라는 걸 미국에서 처음으로 모았는데 그 금액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후유증 겪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사고가 났을 때 참 아까운 한국 인재들도 많이 죽었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그 아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직장이니까 여기가 여기 취직한 그런 친구들 많이 죽어서 그 이름이 여기 하나씩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이 콧을 그게 이제 구멍같이 이렇게 완전히 대칭을 시켜서 이름만 새겨놓은 게 아니라 그 팀으로 꼽을 수 있게 가면 김씨, 이씨, 뭐 박씨 이런 이름들을 보면 가슴이 찡해집니다. 뉴저지에 사는 어떤 분은 그 아들이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또 대학원도 MBA로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최고의 직장이라는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1년 만에 여기서 죽었죠. 근데 이제 그때 결혼도 하고 막 그 부인도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참 슬픈 얘기였죠. 그런가 하면 또 뭐 저기 애틀란타에서 온 사람들이 또 관광을 갔다 죽는 일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9.11이 되면 원래 학교에서는 매년 학생들한테 Moment of Silence 묵념하는 시간을 20초간 하고 있죠. 올해도 그 가족들 이제 점점 부인들은 좀 죽는 사람도 많고 뭐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식들이거나 우리 삼촌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9.11 그런 메모리얼에서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도 떠오르고 이제 이후로 미국은 그 테러와의 전쟁에 인발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군인이 죽었는데 글쎄요, 다른 나라 같으면 그 데모가 나고 난리가 날 텐데 미국은 그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첫 번째 사건이라서 그러고 또 하나는 군인은 위급시 나가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 목숨을 바친다 이런 그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어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반전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죽은 그 군인들에 대한 그런 그 정치권을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 내내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이름 부르기 행사가 이름을 이제 하나하나 계속 불러나가겠죠. 그래서 우리 그 글쎄요 저도 뭐 그전에는 외국인이었죠.
근데 이 9.11을 계기로 저도 그 뉴요커가 되고 미국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9.11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클 C. 오퍼맨 크리스토퍼 T. 오길로위츠 Margaret Quinn Orlowski, Virginia Ann Ormiston, Reuben.